행도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16지 포양지 서유구 19세기 초 원문 우 통경맥 윤혈맥 령비건 지혜수 총이백 총이목 행인 포 거피첨 수침거독 호도육 거피 우불 구다소 등분도마 작설 화수하사 취즉자 육갱미분 도소허 작죽 조청멸 음식지 입하후 금융 번역문 또 다른 방법 경맥을 통하게 하고 혈맥을 윤택하게 하여 살이 찌고 건강하게 해주고 기침을 멈추고 귀와 눈을 밝게 해준다. 살구씨를 물에 불려 껍질과 뾰족한 부분을 제거하고 물의 담과 독을 제거한다. 호두살은 껍질을 제거한다. 위 재료는 양에 상관없이 똑같은 양으로 맷돌에 갈아 가루를 만들어 물에 타서 체에 걸러 즙을 취해 취약 끓인다. 랩살 가루를 조금 넣고 죽을 쓴다. 맑은 꿀을 섞어 마음대로 먹는다. 여름에 들어서면 복용하는 것을 금한다. 조리법 1. 살구씨를 물에 불려 껍질과 뾰족한 부분을 제거하고 물에 담가 독을 제거한다. 2. 호두살은 껍질을 제거한다. 3. 1과 2 재료는 양에 상관없이 똑같은 양으로 맷돌에 갈아 가루를 만든다. 4. 3회 물을 타서 체에 걸러 즙을 취해 끓인다. 5. 맵쌀 가루를 조금 넣고 죽을 쓴다. 6. 맑은 꿀을 섞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